오는 2029년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되면 부산은 물론 경남에도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릴 걸로 기대되는데요. 신공항을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삼기 위한 배후도시 개발 움직임이 경남에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건현 기자입니다. 서유럽 관문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키폴공항. 여객뿐만 아니라 인근 로테르담 항과 연계한 배후 물류단지가 구축돼 있습니다. 항공 수요를 경제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낸 공항 복합도시의 성공 사례로 가덕도 신공항의 청사진이 될 만합니다. 에어포트 어버니즘, 즉 공항도시 개념의 국제적 권위자 역시 스키폴의 경험을 강조합니다. When they wanted to attract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 the airport, for example, Microsoft has its European headquarters here, they came up with the term Schiphol CBD, so Central Business District. 다국적 기업 본부나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에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 등도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제시됩니다. 배후 단지와 같이 함께 성장하고 또 그 주변 도시와 함께 이렇게 발전하는 형성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항 개항에 맞춘 배후 도시 조성이 필수 과제인 상황. 경남도는 공항 개항에 맞춘 인근 창원, 김해, 거제 등의 도시 미래상을 내놓았습니다. 또 배후 도시 개발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구상안 완성을 앞두고 마지막 단계로 국내외 전문가들을 대거 초청한 국제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물류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과 관광 분야도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테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경남도는 올해 안에 개발 구상 용역 발표회를 갖는 한편 신공항 건설과 접근 교통망 확충에 있어서도 부산시와 힘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KNN 김건영입니다.